안녕하세요. 커피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이번 영상은 핸드드립 튜토리얼, 필터 브루잉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요. 이 영상만 보시면 무난하게 핸드드립을 시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세 가지 측면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필요한 도구 6가지, 두 번째는 마법의 레시피, 세 번째는 원두를 어떻게 보관하는 게 좋을 것인가. 자, 바로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도구는 드리퍼. 드리퍼는 여기 있는 것들을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드립포트입니다. 헬로, 브리스타, 보나비타 혹은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값싼 드립포트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그럴 경우에는 온도계를 반드시 하나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저울입니다. 비싼 아카이아를 바로 사시는지 아니면 가성비 좋은 타임모 혹은 이 피카소 저울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여과지죠. 구매하시는 드리퍼에 순정 여과지를 사용하셔도 좋고요.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아바카라는 여과지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 필요하신 건 그라인더입니다. 핸드밀로 하신다면 코만단테나 홀츠클로츠, 타임모 이런 그라인더를 사용하셔도 좋고요. 전통 그라인더로 가신다면 어바닉이라는 국산 그라인더나 펠로우도 굉장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필요한 거는 서버입니다. 서버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블랙로드에서는 좀 피커 형태의 서버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심플한 마법의 레시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한번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개념이 브루잉 레이시오라는 개념입니다. 사용된 원두 양과 사용된 물량을 비율로 나타낸 것인데요. 1대 16이라고 하면은 20g의 원두를 사용해서 물 320g을 사용한 레시피인 것이죠. 이 비율만 잘 설계해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맛있는 커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만들 때는 1대 16, 아이스커피를 만들 때는 1대 13 정도의 레시피를 추천드립니다. 조금 더 나아가보자면은 뜸들일 때는 사용된 원두 곱하기 2 정도의 물을 넣으면 좋은데요.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물을 잘 적셔준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물 온도는 90도 이상으로 추출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궁금하시다면 여기 있는 집과 카페에서 추출하는 커피가 왜 맛이 다를까라는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해서 한 가지 팁만 더 드리자면요. 레시피를 설계할 때 커피 맛 아는 것은 너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초보자들에게. 그래서 로스팅별로 조금 다른 비율을 가져가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약배전 커피일 경우에는 1대 16의 브루잉 레이시오로 추출을 하시고 그냥 드시면 됩니다. 중배전일 경우에는 1대 13 정도의 레시피로 추출을 하시고 물을 조금 섞어서 드시는 게 좋고요. 강배전된 커피들은 1대 10 정도의 브루잉 레이시오로 추출을 하시고 내가 마시기 좋은 농도로 물을 추가해서 드시면 됩니다. 자세한 이론은 커피포스트 커먼학습 보고 오시면 됩니다. 세 번째, 원두 보관에 대한 내용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도 디게싱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다라는 입장이긴 합니다. 커피를 볶자마자 감자 같은 향을 만들어내는 성분이 생기기 때문에 하루 정도만 디게싱을 하면은 대부분의 커피는 얼마든지 드셔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2주일이 더 있어야 맛있어지는 커피는 잘 없는 것 같거든요. 원두는 디게싱이지 숙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볶은 지 하루 지나서에서부터 3주 정도까지 드시는 것을 많이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간혹 극도로 약하게 볶아진 커피들이 있습니다. 북유럽에서 들어오는 극도로 약하게 볶아진 커피들, 이런 커피들은 초반에는 언더 디벨룩 같은 야채 같은 향들이 나다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을 때, 3주 정도가 지났을 때부터 그런 느낌들이 좀 사라지고 굉장히 깔끔한 티 같은 느낌과 그 커피가 가지고 있는 좋은 향들을 나타내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사실 이론적으로 왜 그런지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두 보관은 햇빛이 통하지 않는 밀폐된 원두통에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온도 변화가 많지 않게 상온에 그냥 보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기가 안 통한다고 해서 일반 비닐에 담아두면은 생각보다 커피가 금방 산패됩니다. 그래서 불투명한 밀폐된 어떤 통을 하나 가지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엔 이런 굉장히 진공을 만드는 독특한 용기들도 나왔으니까 참조해서 한번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너희 왜 그렇게 해? 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훨씬 더 자세한 내용들을 커먼학습에 만들어뒀습니다. 이쪽으로 가서 공부하시면 모든 궁금증들이 풀릴 겁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